탄성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기준이치를 따로따로 잡아서 써주게 되는데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 데이터 Y1이라고 쓸게 더하기 1 K 얘는 기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X축과 Y방향이 나란한 방향 그냥 일반 변수를 취급해서 X1의 제곱 자 이것이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Y2 더하기 자 2분의 1 KX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운동에너지를 위치한 것을 묶어서 계산해 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방법으로 풀릴 수가 있다 약간 편리하긴 한데 나중에 계산할 때 오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마유 인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2분의 1 MV5의 제곱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젠 스몰 M이라는 값이 2분의 1 MV5의 제곱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젠 스몰 M이 언제나 일정하다 이런 식 등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입만 해갖고 정리만 해주는 문제들이 많아. 약간의 생각만 하면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오늘 할리데이 연습제를 통해서 많이 극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있는 문제만 차례차례 풀면 돼. 자, 그러면 8-3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3. 8-3. 포텐셜 에너지 곡선입니다. 좋아요 다 눌러놨더라고요. 굳이 하고 봤더니 여자 이제 프로필 사진이 미국 군인이야. 그래서 아 눈치 스캠, 눈치 스캠이라고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한테 사기 쳐갖고 나중에 이제 돈 소액을 뜯어내는 거거든.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지랄에 두 시간 동안 문자질을 한 거야. 걔들은 일이잖아. 일이니까 막 열심히 보내. 되게 웃기더라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선생님이 계속 책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지가 써전이래. 써전이면 계급장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말로 하사인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써전의 계급장이야. 근데 계급장을 어디다 붙였느냐면 정면 사진의 가운데 여기에 계급장을 붙였어. 그리고 얘는 웬만한 이런 데다 붙이는데 걔네들 여기다 붙였나. 걔 사진의 계급장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중이야. 중이. 이게 노란색이면 소이고 검은색이면 중이거든. 근데 지가 써전이래. 스캔 공부할 거면 좀 열심히 좀 해갖고 그리고 계급장 좀 공부해갖고 오지. 똥멍청한 새끼가. 응? 그래갖고 두 시간 동안 막 하다가 TV 재미난 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렇게 보냈어. 나는 한국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는 미군 여성 사진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너의 접속 기록을 이용해서 지금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에 만나자. 그랬더니 슉 하고 다 사라졌어. 되게 웃기지 않니? 전에는 옛날에는 이런 애가 있었어. 중국 아이가 나한테 전화를 해놓고 뭐 서울 어디 검찰청 수사관 누구대 누구 검사실 수사관 누구입니다 그래갖고 아 얘 무슨 일입니까 금융사기가 연관돼갖고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대. 그래갖고 한참 얘기 들어줬어. 그러다가 내가 물어봤지. 야, 나 서울 북부지청 홍범사인데 너 누구 검사 밑에 있다고 그랬지? 에이씨한테 그러니까 항상 그 보이스캠 방안이 쉽거든요. 내가 중국 애들 때문에 작년에 보이스캠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돈이 약 8,000억이래요 그래갖고 만약에 부모님께도 얘기해. 우리나라 국가 정부기관 은행에서 절대 개인한테 전화 그렇게 안 해. 일단 문자를 보내놓고 문자에서도 뭐 어디 링크하라고만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핸드폰 해킹 프로그램 깔리는 거거든. 그래갖고 만약에 보이스캔 갖고 내가 검찰청이다 그러면은 나 인천지청 있잖아. 나 인천지청 홍범사인데 나 인천지청 박범사인데 누구지? 그럼 다 도망가. 그 다음에 어디 경찰서 어쩌고저쩌고 나 인천 여기 계양경찰서 있잖아. 여기 인천 계양경찰서 나 뭐라고 해야지 과가 가장 좋은 게 얘네들 이거 수사하는 과들이 있는데 까먹었다. 경찰청. 아 그래 경찰청. 경찰청 외사과 누군데? 누구 경위대 그러면은 다 끊어.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은행 어디 지점인데 어쩌고저쩌고 나 하나은행 계양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럼 다 끊어. 그래갖고 상대편 직원과 똑같이 불러주면 다 도망갑니다. 그거 당할 일이 아니야. 두 시간 동안 TV 재미만 보고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 그랬어. 진짜 웃기네. 근데 그 로맨스 스캠을 잡아보면 거의 대부분 나이 시절 시끄러운 아저씨들이 잡혀. 어이없어가지고. 사기를 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미국 계급에 대해서 다 공부해야지. 너무 웃겨가지고. 자, 8-3. 인터넷 때문에 빨리 인터넷 없애버렸네. 자, 포텐셜 에너지의 곡선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배 중에 하나 그 모캠스 피싱 당한 선배 하나 있었다. 이번에 졸업했을 걸. 자, 포텐셜 에너지 요즘 조심해야 돼. 요즘은 딥페이스 기술이 있어갖고 지금 중국 새끼들이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대. 그리고 도윤이 사진 어디서 구하지? 도윤이 사진 갖고 몽캠피싱 그 찍는 거야. 찍어갖고 도윤이 협박하는 거야. 빼박이잖아, 그렇지?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진짜 심해갖고 알아보기, 분주된 거 알아보기 엄청 힘든데. 중국 대표들이 요즘 프로그램에서 다그짓 한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마음이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 너무 굉장히 심하대. 이제 심해서 중국 놈들이 하는 유시하는 게 이거는 우리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 그치? 여기 폭삭 망했지. 멋있게 개막시켰지. 소수민족, 호동민족 같고 테러 해가서 국가원수 4명 죽고. 일부러 나를 이렇게 죽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중국 놈들 잘 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자, 포텐셜 어떤 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부분을 살펴보는데, 먼저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조력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가 특정한 한 변수에 관한 값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맞아요?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대세는 마이너스 dx분의 du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힘이 인력인지 청력인지 또는 평형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 함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담당하는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에 관한 함수가 있고, 우리가 F고,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자, 이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졌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간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에서는 힘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가 될 때야? 몸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힘이 어떤 힘을 작용하게 되니? 양의 힘을 작용하게 되지. 그래서 이때는 F가의 구간에서는 0보다 큰 구간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자, 주식대로 얘기한다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구간이야? 0이 되는 구간이야. 즉, 물체 작용한 힘이 0이야.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형 상태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 바로 다음 구간은 기울기가 뭐가 되지? 양이 되지. 에이씨, 주연이한테가 배우라니까. 주희야, 이 현수한테 재치기 좀 알려줘.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주희처럼 시원하게 해야지. 빨리. 솔직히 해, 빨리. 안 나와요. 후배들이 얘기 안 하죠? 진짜 그렇게 멋있게 하신다면서요.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나요? 아, 근데 아까 화장실에서 저랑 키 똑같은 여자를 본 것 같아. 아, 뭐하고? 걔들이 이제 연습 중이야. 포스트 주의. 에시바를 정확히 아는 여자들. H. 한국어로 해드리자. 자, 이때 평형 상태인데 말이야. 이때 기울기가 양이지. 양의 음액값이면은 얘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어, 힘이 마이너스인 구간은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했지? 당겨지는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어,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를 약간 변이시키면 어디로 가려고 해? 힘이 0인 상태로 가려고 하겠지. 이런 평형 상태를 무슨 평형 상태? 안정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해. 안정 평형 상태. 오케이? 자, 한편 다시. 자, 이쪽 지방의 이쪽 지역에서는 힘이 다시 0이야. 근데 이쪽의 기울기는 다시 뭐야?
노이니까 양이 되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이런 곳에서는 힘이 청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얘는 평형상태긴 평형상태인데 그 중심에 있다가 약간의 변이만 해도 다른 위치로 이동해버린단 말이야. 무슨 평형상태가 되지? 불안정 평형상태가 돼. 오늘 수업 후반부는 적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좀 골 좀 아플 거야.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꼭 그 부분을 외워두시면 공부에 도움이 클 거야. 아마 작년 겨울방학 때 해드렸을 텐데 까드셨을 거야. 자, 한편, 한편 이 지역은 다시 뭐가 되지? 힘이 0인 지역이야. 무슨 평형상태? 안정 평형상태가 될 거야. 다시 힘은 로맥바시대로 당겨주고 이 이후부터는 다시 힘이 0이 되는 자, 이런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물체가 가는 에너지에 따라 달라. 어떤 물체가 이 위치에서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온다라고 가정을 해봐봐. 얘가 가는 전체에서 내가 이만큼을 갖고 온대.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생기지? 접근해오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총력을 받아서 두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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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지. 그쵸? 다시 돌아오지 않아. 자, 만약에 이 물체가 자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해요. 그럼 얘는 여기서는 못 오고 여기부터 출발하지. 또 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 지점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겠다. 책에서는 되돌이점, 회귀점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곳이야. 오케이? 자, 얘는 되돌이점이 몇 개가 있지? 두 개가 있겠지. 만약에 이 상태 있다. 이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얘는 가서 딱 멈출 수도 있지만 멈출 수도 있지만 계속 진행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에너지 상태인 이런 상태에 따르면 얘는 이 주변을 중심으로 진동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오케이? 진동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자, 여기도 뭐가 되는 운동이니? 진동 운동을 하게 돼. 오케이? 어? 이 포텐셜 운동을 갖춰서 진동 운동을 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한번 살펴볼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재밌어서 살펴보는 그래프야. 책에는 이 그래프 설명 없어. 좀 이따 책에 이 그래프를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행성에 대한 운동에서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들이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 이거 분자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 흔히 이걸 레너드 종상태 합니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이 지점에서 이게 평형상태에 있어. 그치? 평형상태에 있으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야? 월 제로를 중심으로 행성 주위를 원운동하는 거야. 오케이? 행성 움직이는데 원을 중심으로 월 제로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하게 돼. 안정상태가 되겠지. 근데 얘에게 약간 변동을 주게 되면 얘는 이 사이에서 운동을 하게 돼. 이 각각이 회귀점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지금 반지름이 변하면서 행성 주변을 운동하고 있네. 무슨 운동을 할까? 타운 운동을 하겠지. 이제 타운 운동. 이해합니까? 만약에 이 지점에 있대. 요즘에서는 영원히 벌어져 와서 포텐셜에는 0이 돼버리는 종이지. 운동 에너지도 0이 돼버리거든. 탈출하는 게 없나. 그래서 이때는 포물선을 그리고 얘가 조금이라도 에너지 더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버리면 얘는 쌍곡선을 그리면서 가게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성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책 얘기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석적으로 힘구하기 바로 이쪽 포텐셜 읽기에 대한 얘기를 포텐셜 곡선 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옛날 책은 214쪽이고 새 책은 몇 쪽이니? 160쪽이요? 160쪽이요? 어? 내리는 책상 같은 거 아니네? 이거 뭐 옥스토빈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예? 옛날 선배 가르치는 선배들은 다른 책은 다 가방 속에 넣었는데 대한민국 책은 들고 다녔는데 가르치 쪽팔린 게 아니고 가르치 걔들은 자랑하네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 난 차라리 나 같이 들게 난 차라리 그 초등학교 공부 다 그거 갖고 다녔어 진짜 너무 시야네 자 그러면 살짝 봅시다 물리화학 수학이 다 들어있으니까 기타 수학이 생물까지 다 들어있어 기타 수학이 짱이야 기타 수학이 살짝 짱이야 수학 되게 짱이라고? 기타 수학이 짱이래요 어? 너 귀 왜 이렇게 좋아? 제 귀 저기 들려 진짜 좋다 저기 왜 이렇게 선생님 생각해봐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뭘 갖고 다니냐면 이제 수업 많은 날이 일단 대학 물리학이 들었어 대학 수학이 들었었어 그 다음에 화학이 들었고요 영어책은 항상 갖고 다니는 풀책이 있고요 영어사전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각 과목 노트가 있고요 다른 과목들도 있을 거 아니야 보통 7교시 정도 수업했으니까 그럼 가방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20kg에 가까워 진짜인데? 책 한 권에 3kg가 되거든 그러니까 등에다 메는 가방이 아니고 팔로 드는 가방이야 근데 옛날에는 만원 버스들이 많으니까 버스에 타면은 앉아있는 애들이 가방을 받아준다고 근데 선생님은 가방 웬만하면 안 맡기거든? 왜? 사람 죽이는 일이야 근데 갑자기 꼬마 중학생에다 그러는 거야 아저씨 가방 주세요 어 괜찮아 안 들어줘도 되겠군 주세요 그랬더니 확 뺏어가더니 무릎에다 놓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간호사 소리가 나지 갑자기 20kg가 딱 올라가는데 아, 걔 몸무게 두 배잖아 20kg야? 200kg야? 걔 몸무게가 두 배, 두 배가 얼마 사람이 10kg짜리겠니? 그만큼을 들고 다녔으니 팔뚝에 힘이 어마어마해지지 거기에다 테니스 라켓 갖고 가봐 짜증나지 테니스 라켓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노는 거지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 곱선 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존용이 작용하는 개 대두의 입자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보존용이 작용하는 동안에 입자가 x축을 따라서 운동한다라고만 가정하였다 이 힘과 이 힘의 자, 이 힘이 한 일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U(x)를 그리고 이 그림으로부터 다시 힘과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생각하려고 한다.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논의하기 전에 힘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 한 가지 관계를 더 알아야 한다. 자, 해석적으로 힘 찾기. 식 8-6으로 힘 Fx를 알고 있을 때 1차원에서 부정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델타 U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반대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부터 힘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그치? 부전유 개념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라는 거, 다이버전스, 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그건 완전히 뽀대용이야. 물리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선생님이 계셔. 어? 진짜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 어?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선생님은 꼭 보여주신단 말이야. 그때 그냥 간단하게 하라 그랬지? 그레디언트는 이게 뭘까요? 그럼 그냥 포텐셜 에너지 함수에 대한 물매네요. 조사도라고는 하지요. 선생님 다시 보시겠지.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수학 시간에 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맞아. 그럼 다이버전스를 한번 또 보여주실 거야. 어? 다이버전스 한번 보시고 이거는 뭘지 알까요? 설마 발산도라고나 하는데 뭐 가우스 법칙을 이거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미치고 싶어. 그 다음에 다시 컬을 해주실 거야. 크로스도 컬을 해주시게 되면 해주신 분 분명히 있으셔. 이거는 설마 모르겠지 할 때 이건 뭐 한 어떤 소스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정도겠지요. 뭐. 발산도가 있으니까 정도겠죠. 지어. 이거 지어봐야 한다. 이거는 2등급 이하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이걸 이용하면 잘하면 암페로 법칙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 지어가 하면 영상도 찍어서 봐야 되나? 자기 자기 회전하는 거니까 이 정도 암페로 법칙은 가능할 것 같아요. 머리 긁적거리면서 진짜 모르겠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지우가 머리 긁적거리면서 해야 돼. 지우 몇 반이야? 몇 반이야? 아, 5반. 어, 아닌가? 5반이야? 아, 너 나가. 아닌가? 2반. 2반 아니야? 원래 학교 5반이 안 오지. 물리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 안 오시대? 네? 물리 선생님은 새로 안 오셨어. 새로 안 오셨어? 네. 인과 물리 선생님 한 번 나가신다 했는데 어디 가지? 이번에 새로 모집 한다고 뜨긴 했다고 하는데. 아니, 아니, 나가신다. 아니, 인과, 인과에 모집 한다고 하던데. 그건 방송을 갈까 그랬어. 그 중에 일반 학교 가면 안 되는데 일반 학교 가면 도태돼. 왜 도태되는지 아니? 과학부 선생님들 일반 학교 갈 때 진짜 쉽게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도 애들 이해를 못해요. 그거 같긴 하다. 선생님이 속이 터지다 못해갖고 속이 끓어.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그냥 과학부 있을걸.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재학교 가실 수도 있는데 정나서 얼마죠? 영재학교에는 지금 정나서 일본도 갔을 때? 이학원 선생님은 영재학교 갔을 때 어디에 선생님인가? 이학원에서 선생님 자, 잘 그렇지 계속 봅시다요.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답답해 하셨는데 계속 여러분 지금 들어가세요. 재앙이야. 자, 1차원 운동에서 입자가 거리 x만큼 델타 x만큼 움직일 때 자,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한일 w는 f 델타 x이다. 따라서 식 8-1에서 델타 u는 마이너스 w. 이거는 w가 무중력에 의한 일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f x 델타 x f도 고전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f x에 대해서 풀고 극한 미분 극한을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힘을 구할 수 있다. f x는 마이너스 d x 분의 d u다. 1차원 운동에서 만약에 이게 3차원 운동이다 그러면 그레디언트로 바뀌겠죠. 그레디언트로 바뀌게 되고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함수 U는 2분의 KX 제곱을 대입해서 한번 보자. 식 22식에 따라 기대한 대로 FX는 마이너스 KX가 될 것이다. 어? 다 해볼까 한번? 우리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들을 다 이분을 한번 해서 진짜 힘이 나타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잠깐 해봅시다. 시험 범위가 운동량 보전 직전까지 나갈 가능성이 높다. 2년 연속 그 정도 나갔거든. 그만큼 나가고 이제 전기로 넘어갈게요. 운동량 보전까지만 해드리고 혹시 몰라도 운동량 보전까지만 해드리고 전기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러면 자, 전기가 재밌지. 자, 포텐셜 에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와 MGY라고 하자. 중력이랑 포텐셜 에너지는 그치. 그렇다면 얘는 FC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DY분의 DU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MG가 되는 거지. 아, 얘는 Y 성분만 있는 거야. 따라서 힘 FC는 Y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남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소한 이 분위기를 KX 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값입니다. -DX 분의 DU 이 값은 마이너스 KX가 되고 이때 F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KXI입니다. 자, 한편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음의 mass m 스몰 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F 얼음은 얼마나 돼? 마이너스 D 얼음의 D가 되겠지.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D분 하면 플러스가 되지. 그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G 곱하기 월 제곱분의 마지엠 20m이 되지. 따라서 F2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하는 값인데 마이너스 G 곱하기 월 제곱분의 마지엠 20m 월 M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산해 줄 수가 있다 라고 아시겠죠? 이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곡선. 자, 여기 있는 이 곡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 써 빨리. 걷가라고 하지 마세요, 쌤. 한 건만 보네, 딱 한 건만. 어깨밖에 안 보네. 딱 보면 키가 보여요. 아, 어떻게 하지? 어, 스쿼드로 운동하려고 다리 근육밖에 좀 키가 보이는데? 네? 아니, 처음에 뭐 100kg씩 들고 하는 거 아니고. 선생님 탈바지면서 키도 좀 컸을 것 같아. 눌리던 척추가 빠져가지고. 남자들 그러면 갑자기 쭉 커. 큰 시기가 지났잖아. 조용히 해. 마음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 어제 군대도 그런 거 많이 친다. 너 요즘 나. 아니, 중권이 그런 반면은 너무 치시면 진짜. 조용히 해. 몰라.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 예, 높게? 하나 더 높게. 대단한 사람. 남자애가 170인가. 진짜 작년까지 오만했어. 말라갖고 조금만 해 하나 이제 안 될 거야 정이야. 근데 지금 걔가 당연히 얘가 나보다 크지. 아, 내가 더 작은 거 쓰니까 머리카락 안 자라면 될 거야. 자라서 양념 불구로 살고 모르는데 지성이는 알아. 뭐야? 알고 봐. 뭐야? 심장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네 멈췄습니다. 근데 뭐 키가 다냐? 어? 와, 이거 2등급 이하도 무시하네. 이제 키도 무시하네. 야, 이거 인성이 아주 진짜 좋아 아주. 너무 나 키를 무시해. 이제 아무래도 나 키만 커가지고 있어. 이럴 순 없잖아. 이상하다. 키도 있는데 그리고 스크랩을 무시할 때 재미난 말 있어? 아유, 쟤는 멀대같이 크게 와, 정말 진정을 잃었어. 멀대같이 싫어? 아, 쟤 노예로 돼 버릴 거야. 그러면은 막 기분 되게 상해한다? 아, 싫어? 사실은 네가 창피한데 아유, 저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그러면은 막 걔도 되게 싫어한다. 근데 이건 싫어하고 느낌? 인기 작은 사람 싫다고 이게 못해. 누구한테? 쟤 뭐래? 시동에는 그러면은 지효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효를 좀 반 없애면 되지 않을까? 어? 어? 반 정도 없애면 되지 않을까? 80원 이길 수 있는 거? 아예 아예 반 정도 가지고 아주 달리기? 모르겠어요. 줄넘기 횟수? 어? 얘 발로란트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게임도 알 수 없다. 재능차이 있어. 털로 와. 1년 가까이 했는데. 형이 맞힐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거 많이 아, 이거 했었지. 이거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연대까지 본 야구 편수 뭐 이런
지현 미안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포텐셜 에너지를 못 써내고 그냥 구부려구려 앞으로 잘할 수 있게 하나 두 개 늘게 한 친구가 뭐라 이랬던 영어 잘할 수 있어. 영어? 내가 이진우랑 비슷할 거야. 지호 영어 몇 등급? 아 영어 어? 영어 등급이 나왔어? 나오지 그러면 너 왜 안 알려주냐? 박형 다음 네가 안 본 거지. 나이스 나이스 있어? 너가 보고 싶지 않아 한 거야. 생기고 화면에 써 있었는데 어, 진짜? 얘기만 했지 않았어? 아니 그 등급도 써 있었는데 내가 봐 보고 싶지 않은 거네 그거 영어 혹시 8등급 안 받았냐? 아니 국어가 국어가 8등급이야? 8등급이야? 너네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준 다리가 진짜 거의 한숨을 잡힐 것 같아. 그 건 다리 얇아서 다리 잡히는 다음에 근육이 대만타니까 이게 지방이 없고 근육이 잘 찬다. 아주 되는 사람. 만약에 너무 아깝지 않아? 우리 학교에는 근육이 꽉 찬 놈이 없어. 얘들아 만약에 자기가 원치 않게 자기가 원했던 학교에 안 돼갖고 원치 않은 학교 가게 될 수도 있어. 그때는 4년을 마치고 유학을 가. 유학이요? 우리나라는 출신 학교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더 좋거든. 그리고 출신 학교가 영어로 되면 더 좋기 때문에 유학을 가. 유학 갔다가 전공을 우리나라 가장 핫한 전공들로 바꾸는 거야. 전기전자, 기계 이쪽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으로 하게 되면 국내 다시 들어올 때 상당히 많은 지위를 갖고 들어올 거야. 옛날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학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따졌는데 선생님 퇴사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더라고. 선생님이 회사 다닐 때는 시험 채용으로만 입사한 애들이 사장이 될 수 있었어. 같은 공채라고 해도 뭐 추천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애들은 사장들한테 굉장히 뜨거워하거든. 회사에서는 시험으로 본 애들이 능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 들어갈 때 5,000명 뽑는데 전국에서 서류 전형부터 눈애들까지 하면 약 30만 명이 넘었어. 이과 문과 합쳐갖고 60몇 만이었거든. 전체 인원 중에 절반 정도가 왜 자꾸 만지고 지랄이야? 초점이 안 맞아요. 어? 초점이 안 맞아요. 고정 됐는데? 초점을 자꾸 네 만지니까 안 맞지. 아니 한 번만 했어요. 한 번. 오늘 현빈이 못 보면은 중2 탓이야. 선생님 옆에 가면 좀 내려야지. 매더 다리 빨리 해 다시. 선생님 봤는데도 저 집에 뭐 호박떡에 서 있어. 그래갖고 뭐 시험을 봐서 채용된 사람들이 주로 사장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경력사원도 많이 뽑고하면서 많이 달라졌거든. 근데 되게 재미났던 게 갤럭시가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를 선전한 사람이 학벌이 되게 파란만장해. 이 사람이 어디를 졸업했냐면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안암반도체라는 회사를 다녔었거든.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고 계속 나가다가 이 사람이 광운대학교로 편입학을 했어. 광운대학교로 편입학해가지고 광운대 졸업해가지고 삼성으로 이직을 했어. 경력사원으로 이직을 해갖고 거기에서 사정까지 올랐어. 학벌이 많이 없어진 거지. 실제로 뭐 선생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래. 옛날처럼 학벌을 많이 보지는 않는다. 개인 능력을 더 많이 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가더라도 계속 공부해. 공부해서 유학 갔다 오면 훨씬 더 낫고 유학 갔을 때 전공만 잘 선택하면 미국 내에서 직업을 구하기가 쉽거든. 미국 내에서 직업 구하면 보통 영주권을 준다고. 인턴 같은 건 하지 마. 선생님 조카가 미국에 있는 대학 졸업하고 실내 건축을 했는데 인턴을 해달라고 해갖고 인턴을 했는데 우와 2년 동안 인턴했는데 월급이 0원이야.
보통 2년 인턴 정도 하면은 3년 차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 준대. 근데 정규 직원은 월급이 많거든. 성과급도 많고. 그때 3년 차에 실적도 굉장히 많이 냈는데 3년 차에 다시 인턴하지. 에이테테테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 근데 이제 보통은 자연공학 쪽이나 공학 계열에서는 자연과학 공학 쪽에서는 인턴을 할 때 월급을 지불해 주고 뭐 구글 같은 데는 우리나라 대기업 월급으로 훨씬 더 많이 줄 거야. 그래서 인턴을 해도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에 박사 과정 될 때 인턴 지원서 내갖고 인턴으로 계속 활약하면서 공부하면서 직장 다니고 하면은 영주권 나중에 뽑기가 훨씬 더 쉬울 거야. 그래서 가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조금 나이 먹고 좀 편해지지.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잖아. 지금이 가장 편한 시기라고. 회사 다녀도 공부해야 되고 대학원 가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 대학 가서는 공부 뒤지게 해야 되고 할 게 진짜 많아. 선생님 이 나이에도 공부하잖아. 참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 줘야 돼. 솔직히 집에 둘이 편지 쓰고 지나간다. 똑똑하게 아직도 쓰고 있다. 야 최민서 저 똥 뺐잖아.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 곡도 한번 보겠습니다. 밤바닥에 이 그림이야. 자 이 그림인데 자 이때 부분력 FX가 작용하는 개수의 차원보다는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함수 UX를 그린 것이다. 저 그림이야. 자 10, 8-22식 F에 관한 식에 따라 UX의 곡선의 여러 곳에서 기울기를 계산하여 음의 값을 취하는 힘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림 8-9P에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PFX를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 자 FX 그림이 파란색 곡선으로 나타났지. 그래서 최대일 때, 0일 때 이런 위치별로 나타나는 힘의 크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되돌이점. 되돌이점은 터닝포인트야. 터닝포인트인데 자 비보존력이 없으면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다면 걔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값으로 다른 것 같다. UX 플러스 KX는 자 이 미케닉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뜻을 썼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줬다. 이 책은 역학 에너지라고 쓰고 있지. 근데 우리 보통 일상적인 표현은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주로 쓰고 있어. 책에서 그냥 역학 에너지라고 썼을 뿐이야. 번역의 차이야. 자 여기서 KX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 함수로 자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함수로 나타내줄 수 있다. 그래서 자 운동에너지는 역학에너지 빼기 포텐셜에너지와 같다고 표시할 수 있다. 역학에너지 값은 자 일정한 상수값이라고 할 때 만약에 5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5줄이 어디에 있는 거니? 자 세 번째 그림 C에 있는 거지? 맞아요? 바깥쪽에는 가장 높은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얘는 X가 약 X1인점 근처에서 자 전체 역학 에너지보다 전체 포텐셜 에너지 작게 되지. 그럼 여기서 얘는 운동 방향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자 어찌됐든 5줄이라 가정하면 그림 8-9C처럼 수평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다. 10, 24식에 따르면 어떤 위치 X에 대해서도 입자의 운동 에너지 K를 구해낼 수가 있다. 즉 곡선 UX에 대해 자 위치 에너지 위치 X에 대한 U 값을 찾아내고 그 값을 이 미케닉에서 빼면 된다. 예컨대 입자가 X5의 오른쪽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 운동 에너지는 1줄이 되어버린다. X5 이상에서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5줄인데 자 포텐셜 에너지가 4줄이지. 그치? 그래프상에서 4줄이지. 맨 뒤쪽에 나라는 부분 4줄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운동에너지가 항상 1줄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한편 K값은 입자가 X2에 있을 때 최대 5줄이 값이 되어버리고 X1에 있을 때는 최소 0줄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K는 음의값을 가질 수가 없으므로 즉 V의 제곱이 항상 비례하는 값이니까 양의 값을 갖게 되므로 입자는 X1의 왼쪽에 존재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역합적 에너지가 많이 났다. 역합적 에너지가 많이 났다. 포텐셜 에너지가 음의 값이 되므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입자가 X2에서 X1의 원으로 움직임에 따라 X1에서는 K 자 운동 에너지 K가 0이 되고 여기서 입자는 정지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입자가 X1에 도달할 때 18-21로 구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양수가 된다. 기울기 dx분의 du는 음수이다. 이것은 입자가 X1에 남아있지 않고 원래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X1은 K가 0, 즉 역학적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 지점이 바로 터닝포인트, 회귀점, 되돌이점이 되고 이 점에서 입자가 방향을 바뀌게 된다. 자, 그림의 오른쪽에서는 되돌이점, K가 0인 점이 없다. 따라서 입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멀어지게 된다. 라고 하지. 자, 평형점은 힘이 0이 되는 점. 포텐셜 에너지와 위치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평형점인데 안정적 평형점과 불안정 평형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은 안정적 평형점을 중립적 평형점이라고 중립 평형점 설명해야 되겠네. 자, 그림 9F를 한번 살펴보자. 가장 마지막 그림이야. 자, 이 9F에서는 이와 같은 포텐셜 에너지 Vx를 갖게 되면 자, 그림에서 새 에너지가 이 캐릭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값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 만약 역학적 에너지가 4주, 보라색 실선을 갖고 있다면 되돌이점은 X1에서 자, X1과 X2 사이에 어느 지점이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또한 X5이 오른쪽의 모든 곳에서 K역학적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같게 된다. 따라서 입자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은 곳. 자, 22식에서 UX가 일정하여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므로 결국 정지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때 입자가 중립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말한다. 수평 테이블에 놓여 있는 구슬이 바로 중립적 평형 상태이다. 만일 역학적 에너지가 3줄의 분홍색을 띠고 있다면 자, 두 개의 되돌이점이 있다. 자, 양쪽 끝에 두 개의 되돌이점이 존재하게 된다. 자, 하나는 X1과 X2 사이에 있고 다른 하나는 X4와 X5 사이에 있다. 그리고 X3는 운동 에너지가 0인 지점이다. 만약 입자가 X3에 놓여 있다면 입자의 작용하는 0이고 일단 계속 정지하게 된다. 자, 그러나 입자가 좌우 어느 쪽이든 약간만 벗어나도 0이 아닌 힘이 입자를 밀어내. 자, 그 중심도 밀어내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때 입자가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게 된다. 불잉몽의 꼭대기에 놓여 있는 구슬이 바로 불안정 평형 상태이다. 다음으로 이 미케니, 자, 이게 1줄일 때 녹색 선이 되겠지. 자, 이 입자의 운동을 생각해보면 입자가 X4에 놓여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음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입자는 움직일 수가 없다. 만일 입자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약간 밀게 되면 일내줘서 밀게 되면 원력이 생겨서 X4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입자가 안정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게 된다. 방구 모양의 그룹 바닥에 있는 구슬이 바로 자, 영 안정된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포텐셜 에너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난 문제들이 많은 편인데요. 많은 편인데 책에 혹시 문제가 있나 한번 잠깐 볼게. 재미난 문제가 이 책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어. 사실 연속 문제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40번 근처에 있는지 한번 볼래? 문제를 찾아줄게. 다음 연습 문제. 한이호 부장 연습 문제 좀 봐야지. 8장 연습 문제. 수수만 바꾸는 얘네들이 돈 받아서 먹어. 빼먹었어. 이게 알겠구나. 안 될 거 봐야 되는데. 자, 심판에서 정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림이 있나요, 문제? 그림이 아니고 수식이 있었어. 자, 어떤 이온자 분자로 이루어진 자, 수소나 산소 분자와 같이 분자로 이루어진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U라고 하는 값은 U라고 하는 값은 자, 월 12제곱분의 A 빼기 빼기 월 6제곱분의 얘를 흔히 우리 레너드 존슨 함수라고 얘기해. 레너드 존슨 함수야. 이 그래프는 실제 그려보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자, 눈을 그렸던 그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 나와. 자, 이때 1번 문제에 이 입자들에게 작용하는 F를 어에 관한 함수로 구해보아라. 두 번째, 이때 평형수렴을 얼 제로로 한번 할 때 얼 제로 값은 얼마인가를 빨리 한번 생각해볼까? 빨리 하고 빨리 풀어줄게. 쉬는 거야? 네, 일요일 날 가요. 언제 밤에? 10시, 9시. 그래서 날 늦게 오는 거야? 일요일 날은 학원 12시 반. 아. 아니, 1년 동안 안 갔다가 3주 전부터 갔어요. 1년 동안 안 갔다가 의사님한테 혼났어? 아니, 할아버지한테 혼났어. 그리고 2년 동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못 받았구나. 저 글씨 뭐라 써있어? 어떤 거? 에너지 중사. 너무 침침해. 보여? 어, 시각 좋네.
치는 건 부담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어? 지금 다 했어? 오. 발표합시다. 발표합시다. 어? 뭐라고 한 거야? 발표하세요. 발표하세요. 이거 발표. 그럼 자랑으로 한번 시켜볼까? 그럼 지호 맞으면 유튜브 스타 되는 거. 오. 물리처제 물리처제 1등급 아니 2등급 이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해준다. 물리처제 2등급 아니야. 6등급이지. 아니 저 2등급 바로 됐어. 말하는 것도 없어. 오케이 1등급을 못 해요. 지호가 1등급 1등급이 어려운 거 아니야. 아우 내 언제 혼자 배우면서 행복한 시절 사는 거야. 네? 선생님들은 내신 15등급이야. 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와 14. 근데 인원이 많아. 오히려 좋은 거 좋냐고? 지금 1등급이 옛날에 한 3등급 정도 될걸? 그리고 내가 농사 어? 내가 농사 1등급 뭐라고? 그때 1등급은 내가 농사였던 거예요. 내가 뭐라고? 농사로 선생님학교 1등급 2명 나왔는데 한 놈은 전부 5등 안에 된다는 거야. 무슨 기분일까? 무슨 기분이냐고? 맨날 푸들이지. 어? 전국 10등에서 넘어가 했다고. 제일 못한 게 걔가 모의고사 보는 거 중에 전국 13등인가 했을 걸? 내 대학 맞아 생각했을 때 못 때려. 개부럽지 않니? 전국 13등이 제일 못한 거야. 제일 잘한 게 전국 2등. 와. 전국 1등이야? 제일 아까부터 제일 못한 게 13등이라는 거지. 근데 전국 1등하고 2등이? 네, 대학교 가가지고 인생은 아니니까. 성적이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인생이 성적순이라면 성적 좋은 애들이 먼저 죽어야지. 오. 그 정도면 내 똥칠할 때까지 사나? 지 어떡해. 어, 오래 사네. 지금 오래 부인이가 동참을 거부한 거야? 그럼 물리는 먼저 가고 국어는 늦게 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정상 때려서 적당한 거 같아. 뭐 하지 말고. 자, 뭐 했습니까? 국어는 뭐 했다. 이서 장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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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지. 잘 맞았는데. 자, 제 품은 마이너스 D 버전의 D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빼는 거 이제 어딜 돼서 미분해봐봐. 어딜 돼서 미분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2A 어래 13제곱이 되지? 그치? 자, 마이너스 네, 얘는 어래 6제곱에 자 마이너스 6b가 되어버리겠지. a는 그냥 상수라고 할게. 이에 힘에만 그냥 반경식이야. 지금 얘는 얼 13제곱에 12a 마이너스 자 뭐가 됩니까? 얼 6제곱에 6b라는 값이 자 이때 평형점에서는 f가 0이야. 얼제곱일 때 f가 0이라고 해. 그렇다면 그때 얼제곱값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0은 얼 13제곱 분의 12 마이너스 얼 7제곱 분의 12 이게 0이면 얼 13제곱 분의 마이너스 얼 6제곱분의 자 얼마가 돼?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기에 지워주면 몇 제곱이 돼? 6제곱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게 서로 같다 이거. 자 얼 6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2분의 2b분의 a라는 값이 되고
이런 방법 이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오케이? 학교 기출에서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 그렇지야. 하지마. 뭐, 끝까지 하는 거 봐. 맛있겠군. 자,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외부력이 개의한 일은 안 할게요. 이거는 뭐 거의 다룰 일이 없어요. 자, 외부력이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에너지가 증가되지. 어? 또 개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안 하죠. 전체에. 자, 에너지를 다 합친다면, 열 에너지까지 모두 합친 전체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의미고, 인류도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이지. 어? 그래서 외부력이 한 일들에 대해서 쭉쭉 정리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량 중심과 선 운동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월요일에 특강이 있지? 질량 중심까지 많이 나왔었어. 또 운동량은 또 보존 잘 안 들어갔었어. 운동량 보존 이야기 기말고사 때 많이 한다고 잘 안 들어갔어. 이 근처가 기말고사 성과가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다.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들은 그 부피를 모두 다 무시하고 모든 질량을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 점을 질량 중심점, 영어로는 센터 오브 매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 어떤 책은 C지라고도 쓴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력 중심이니까 무게 중심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CG 또는 CM이라고 쓰는 것도 바로 질량 중심이고 같은 점이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중심 구하는 가장 간단한 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줄 수가 있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 얘는 대칭이니까 이 점에 질량이 있다라고 해. 자, 예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물체가 이렇게 되어져있어. 자, 이 사이에 질량 중심 CM이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이 거리를 L1이라고 하고 이 거리를 L2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받침점을 맞춘다면 얘는 평형을 이루고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지대 원리를 이용해 줄 수가 있어. 자, 지대 원리 이용하면 어떻게 쓰니? M1 곱하기 L1이라는 거지. M2 곱하기 L2가 되겠지. 그렇죠? 얘를 좌표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 자, 이 지점이 X가 0인 지점이야. 자, 이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돼? X1이야. 이곳까지의 거리는 X2야. 어? XCM이야. 자, 이곳까지
가지의 거리는 X2라고 그렇다면 자 L1이라는 녀석의 크기는 XCM 마이너스 X1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L2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지? X2 마이너스 XCM이라고 쓰여있어. 백신 못 맞은 식당에 묻는다?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 저희는 상관없어요. 얘는 상관없어? 여기까지만 괜찮아. 네, 떨어진대요. 네. 여기래? 멈춰. 네. 그럼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자기 집에서 밥 못 해먹고 그냥 죽는 거야? 혼자 먹어? 자유가 침해다. 아니지. 음식을 사갈 수가 없지. 혼자는 돼? 혼자 먹는다. 백신 맞은 사람은 같이 먹는다. 그건 왜? 나가라 그럼. 옛날에는 저희도 백신 안 맞았으면 나이 인증해야 돼요. 뭐 학생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헌법에 있는 자유가 침해인데. 교복 입고 가도 확인하던데. 돌파하는 게 나아서 그러거든요. 어? 돌파하는 게 나이가 안 아니 졸업생 아니냐고 인정 안 해서 나가라고 달리피터. 나 늙어서 그래. 너? 왜 찔려? 아? 와.. 눈에 팍 터졌는데 이거 뭔가 이상해. 나이 조금만 더 먹어 백신 안 맞으면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네, 이제 저희 그러니까 고3부터는 안 돼요. 아 진짜? 저희 2월까지는 될 거예요. 고3부터는 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 교복 입고 학교 그거 하러 갔잖아요. 고3부터는 교복 입고 선배 졸업생 아니냐고. 나는 영화관에서 성인 걸로 끊고 봤어. 성인 걸 안 믿던데. 니네는 헌법소문해야 돼. 키가 너무 크잖아. 국가가 지금 3년째 중학생 중학생 들고 싶지 않을까? 설날 3년째 고향 방문을 억제시키면서 세뱃돈에 손해를 받잖아. 세뱃돈 손실 보상금을 받아야 돼. 부럽다. 응? 졸업할 때 70이었어. 우와. 1월 말에 갑자기 설 세 번째야 세 번째. 너네도 그러니까 재난 보상금 받아야 돼. 세뱃돈 그러니까 못 받은 거에 대한 재난 보상금을 받아야 돼. 원래 같으면 2천만 원 받는 건데 이거 10만 원. 보통 뒤에 1월에 10만 원 정도 받지 않죠? 2천만 원. 연봉 1천만 원 2천. 아 그 정도 나와. 1년에 1천만 원 정도 받는데. 3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국가가 3천만 원씩 배상해야 돼. 심리상 보상금 1천만 원 얹어서 4천만 원으로 합시다. 그거는 국민들 다 갖고 있잖아 심리상. 백신 맞을 때 백신 공포감이 있었잖아. 아 그래서 뭐에 우리 5천만 원인데 그 유로금 위자금을 지고 차라리 5천 원을 사달라. 5천 원을 컴퓨터에 들었다고? 내 음성만큼 많이 들어가지? 자 그러면 자 저기 또 문제가 있다. 시술은 잘했다고 하는 게 손님들은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미크론이 다 끝났다고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또 설레발이 까고 있대. 다른 의미로 끝났지만 설레발이 깔 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에볼라 바이러스 합친 만큼 바이러스가 되지 않는다.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지금 망한 거지. 에볼라가 지금 치사율이 약 90%인데 제 말하는 거 다 이런 거. 아 뭐라고? 전파하는 것도 엄청나게 강한데 이러겠다고? 지금 코로나하고 오미크론하고 합쳐지게 되면 무지막지한 전파에서 무지막지한 사망자 오늘 약 3,630명 3,640명 정도가 걸렸어. 3만 3,400명이 걸렸거든. 거기 90% 죽으면은 한 300명 정도 가니까 죽는 거거든. 지금 전화로 오는 거지. 실패하다. 자, 근데 정치인들이 다시 자랑하는 게 싫어서 그래.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뭐
방역 K방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슨 방역 그걸 붙였으면 좋겠어. 너무 싫어. 제 이름 붙였어. 우리나라가 코로나 여태까지 이 정도로 확산을 많이 없게 한 거는 다 여러분들 부모님 덕분이야.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너네들 마스크 사주셨잖아. 진짜. 마스크 불편한데도 안 먹고 생활한다고 고생한 너희들 힘들었지. 호경이 와서 천원을 어쩌셨냐고. 우리 경영이 형이 오셔서 딱 천능력을 밀어내야 되는 거. 그니까 이 푸르다 바이러스 그거 있잖아 코일 끼고 있는 거.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호경이 형이 심상정보다 지출이 됐어. 진짜요? 이렇게 하면 빨리 가냐? 미친 거 있냐? 결국 333개면 내 눈을 봐라 봐. 너무 무슨 종류 생긴데? 야 333개 맞다는 거 아니지? 자 호경 형도 같이 가다가 그날이 이 박사라는 거. 아, 그 가수 호경 이 박사 할아버지가 생각이야. 가수 아니야 이 박사? 어. 토크스 가수. 둘이 하는 짓이 비슷하지 않니? 내가 볼 때 똑같은 거 같아. 맞아. 우리 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3월 9일 날이 선거일이 되네. 어 진짜요? 어. 홀.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근데 왜 기대가 되지 않지? 네 학교에 있어요. 아니야 쌤이 투표하러 가잖아. 근데 그 어? 니네 차감생이랑 없어? 바로 야학생이 됐잖아. 저희 선거 괜찮아 원래 남았어. 너무 좋다 할 거야. 너네는 제가 뚱뚱이 아 여기 자가 예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되잖아. 자가 키트 갖다 어? 우리 자가 키트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별로 안 쓰는 거지 말해. 그거 영상보니까 그렇게 안 넣어도 되는데. 아니 그냥 그냥 아래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냥 연봉 내 개인적으로 요번에 솔직히 영상이 미치는 거 아니야. 예 이미 증상이 없네. 대선 후보는 되겠어요. 허경영 어? 대선 후보 문제 수업하다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삼종 그래서 그돈 똑같이 걸자고 하면은 회사 다 뒤져. 사장님이 뒤져. 회사 망하면 전체가 실직되잖아. 그것도 이제 가장 큰 문제야. 너무 뭐라고 해야 되니 이분이 어릴 때부터 무슨 운동이 사회운동 하시는데 노동운동 쪽을 했거든. 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운동권 애들하고 질적으로 틀려. 운동권 있는 애들은 뭐 통일운동 어쩌고저쩌고 지금 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갖고 하는 이거를 NL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주사파가 돼버리거든. 근데 이제 삼명 누나 쪽 같은 경우에는 스피디얼이라고 해갖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찾으려고 대안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노동운동 뭐 파업이 있고 대마하고 다 똑같긴 한데 전혀 질적으로 틀려. 추구하는 목표가 틀려. 뭐 NL 같은 경우에는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로 적화통일하는 거고 PD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계급이 이제 앞서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달라. 기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똑같은데 굉장히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근데 지금 주류가 이제 NL 애들이 뭐 주류가 되어버리고 주사파 애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사실 주사파 하는 것보다 PD가 하는 게 훨씬 더 국제적인 강자가 뛰어나. PD? 근데 농업시장, 노동시장이 엉망진창될 수도 있어. 지금 문재인이 한 것 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주 52시간 노동이거든. 왜 주 52시간 노동이냐면 삶의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해서 저녁 있는 삶을 준다고 한 거야. 근데 실제 무지 많은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노동 때문에 저녁에서 시간을 보내. 온 식구하고 먹을 게 없어 숟가락 빨고 있지.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외식하노.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외식할 만큼 돈을 못 벌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얘가 어느 정도 벌었냐면 초반에 이제 문재인 되기 직전에 얘가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벌었어.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애거든. 공장에서 무지 힘들게 일하는데 하루 몇 시간 일하냐면 18시간, 20시간을 일을 해. 걔가 갖고 있는 목표는 자기가 돈을, 자기는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어야 자기 가족들이 좀 편해질 수 있잖아. 그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가 되게 좋아하더라. 시간이 올랐대. 최저임금이 뭐 그때는 한 5천몇백 원인가 해서 뭐 6천몇백 원, 7천몇백 원 올랐대. 되게 좋아해. 그리고 바로 52시간 발표해버렸거든. 52시간은 뭐 그것만 좋아한 거야. 그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해. 왜 나는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공감이 있으니까 더 일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일을 못하냐. 400몇십만 원 받던 애가 월급이 200만 원으로 팍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 가버려. 러시아네. 러시아에서 치과 이사였어.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크게 없이 자기들 멋대로 정책을 막 진행시켜버리는 건 굉장히 문제가 커. 52시간을 혜택받는 사람들은 실제 대기업 직원들밖에 없어. 조그마한 회사에서 52시간? 아, 이것도 있더라고. 선생님 친구가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52시간이 걸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하루 52시간이면 하루 평균 근무 며칠에 5일 근무라고 할 때 몇 시간 근무해야 돼? 어? 약 10시간 정도 하게 돼. 어? 근데 뭐 14시간까지 다 포함시켜버린단 말이야. 근데 병원이 보통 아침에 9시쯤에, 9시 반쯤에 시작해갖고 저녁 8시, 9시까지 한단 말이야. 어? 그럼 애매하잖아. 시간이. 그럼 두 사람 끊었으면 월급이 적어질 거 아니야. 오전반, 오후반 해갖고 두 사람 쓰면 월급이 적어질 거 아니야. 못 때리지. 한 사람을 더 쓰면 월급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또 못 줘. 세 명 갖고 쓰면. 안 맞아. 그럼 얘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알아? 하루를 쉬는 거야, 더. 그럼 그게 주 4일제야. 추가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줬거든. 추가 수당 주니까 어,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분들도 월급 더 받으니까 일을 하는 거야. 추가 수당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추가 수당도 없이 직원 하나 더 쓰느니 차라리 쉰다 그래가지고 쉬어. 주 4일째. 그럼 양쪽 다 불만이야. 사장에 해당하는 개도 불만인 거야. 하루 영업 못하니까.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수당이 없어졌잖아. 일하는 시간도 짧아져. 짧아지니까 놀면 뭐하니? 딴 생각밖에 더 해. 직장인들이 놀면 뭐할까? 돈술공리하지. 돈술공리한단 말이야. 되게 문제가 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사회를 싫어해. 민주주의 사회인데 지네포대로 하면 어떡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 많이 줬을 때 문제점과 시간을 짧게 했을 때 문제점을 다 국민들한테 들어봐야지. 대통령 뽑았다고 지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 되지 자기가 잘못된 거 아니지. 아마 문재인 공약보고 찍어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문제가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당각 뽑으면 지역각 뽑으면 안 돼. 그걸 진짜 뿌리 뽑아버려. 너네 때 제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야, 뿌리째 다 뽑아가고 그냥 이상한 새끼들은 다 섬에다 가둬버려. 국회도 정의 옮겨야 되지. 갱년도나 연평도 국회는 안 하려고 하는 거. 북한이 가슴골이나 포를 쌓아준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옛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웃긴 놈들인지 아니? 원래 국회의사당이 정동이라는 서울 시내 있어서 그다 여의도 옮겨가는 거야 박정희인데 여의도 옮겨갈 때 그 니네 그거 알아? 그 국회 위에 돔 있지 초록색 그게 원래 초록색 아닌 거 알아? 그 구리야 구리로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산화돼가지고 초록색이 됐어 처음에 그걸 몰라 뭐를 지려고 했는지 알아? 국회 본 이제 본회의 입장 구이거든 그걸 콘크리트로 지려고 했었대 그때 국회의원들이 결사 반대 저거 저렇게 지금 무너진다 쇠로 저거 쇠 대신에 구리로 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산화돼서 초록색이야 대박이지 어? 혹시 뉴욕 갔다 온 사람이 있니? 뉴욕에 갔다 오신 건? 수학여행 못 가고 뉴욕에 가면은 그 자유여신상이지 자유여신상이 초록색이야 이게 원래 우리가 산화돼서 초록색이야 되게 웃기지 줄 때는 멀쩡한 거 줬는데 산화돼서 아 수학여행 안녕 아예 갈 생각 못하네 이맘때 좀 수학여행 갔다 와서 들떠가지고 MIT 어? 굿즈 갖고 다니고 이래 MIT 학원 굿즈 갖고 다니거든 MIT 학원 굿즈 있었는데 아깝구나 동네 학교는 동부학교 들고 이과계 애들은 서부 쪽 돌고 그 다음에 영재 학교 애들은 유럽 쪽 가고 베를린은 가면 뭐라고? 그래서 미국까지 보내. 베를린에 가봤다고? 베를린으로 가면 안 돼요. 가봤다고? 가고 싶다고. 영재학교 가고. 중독국으로? 아니 거기는 소련에서만 열려 있는 것 같아. 북한에서만 열려 있다고? 왜저 외장에서? 유용한 말이네. 여기는 이렇게 편집해주셨으니까 싹 잘라가지고. 자, M1 더하기 M2 곱하기 XCM은 한쪽으로 몰아볼게 M1, M1 더하기 M2, XCM은 자, 이래서 XCM이라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2자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질량들을 합하고 그 질량들에 대한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더해준 결과가 질량이 되십니다 얘를 일반화시키면 소비자 자기 시작하네 XCN이라는 걸 일반화시키는 방법 같이 쓸 수 있다 물체가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체가 있을 수 있잖아 시그마 MI 라는 것은 시그마 MI XI라고 쓴다 자 그 다음에 YCN YCN은 자 시그마 MI분의 시그마 MIYI까지다 보통 평면까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평면까지 쓰는데 확장해서 그냥 G까지 써줄게요 GCM이라는 것 시그마 MI분의 MIGI라고 쓴다라고 자 이거는 불연속적인 물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물체가 연속적이라면 어떻게 쓸까요? 연속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누가 힌트 한번 줘볼래? 연속적인 물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 지우야 힌트 한번 줘봐 연속적인 물체다 뭐지?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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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인 물체 네. 연속적인 물체 네. 어떻게 할까? 뜬금없이 인테그랄이야? 만약에 연속적인 물체라면 겁내 잘게 쪼개면 되겠지? 겁내 잘게 쪼개갖고 그 아이들을 합쳐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연속적인 물체가 있대 그럼 겁내 작게 쪼개는 거야 그냥 편의상 요 부분으로 할게 얘 겁내 작은 하나의 질량은 DM이라고 하자 델타 M이라고 해줄까? 델타 MI라고 하자
그 녀석이 가는 좌표 SI, 이 녀석이 가는 좌표 YI라고 한다면 저식을 활용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얘네를 똑같은 형태식으로 취해주는데 이 델타 MI의 크기를 어떻게 작게 해줘야 돼? 겁내 작게 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짧게 쪼개주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리미트가 두 개 다 붙거든? 자, 리미트 시그마는 누구의 정의였지? 리미트 시그마는 누구의 정의야? 누구의 정의지? 적분의 정의지. 인테그럴 dn분의 인테그럴 xdn이라고 이름한다. y에 대해서 뭐? y에 대해서 지면을 주면서도 이해하나가 호박거리야. 인테그럴 dn분의 인테그럴 ydn. 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 인테그럴 dn분의 인테그럴 자 gdn. 잠시 돌아와서 간단한 불연속적인 물체 질량 방식을 배워보고, 자, 연속적인 물체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볼게요. 엄청 유명한 예제들 두 가지를 소개해봅니다. 자, 여기 길이가 10cm가 되는 철사를 이렇게 D자 모양으로 나눠보기로 했어요. 이쪽은 2cm, 여기는 3cm, 여기는 5cm라고 할 때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질량 중심을 구해보라는 문제야.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1cm는 그냥 임의로 끊어. 임의로 끊고 각자의 질량 중심을 표시할 수 있지. 1,3이 되고 얘는 0,1.5가 되어버리고, 자, 얘는 2.5,0이 질량 중심의 위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y를 각각 좌표를 이용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 x, c, m이라는 속은 1cm당 질량을 small m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m이야? 2m이지. 2m 더하고 또 3m 더하고 5m 분의 자, 이 m이라는 녀석의 좌표는 어디에 있어? 1의 위치에 있고, 3m은 0의 위치에 있고, 5m은 2.5의 위치에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10m분의 14.5m이 되겠지. 자, 얘는 어떤 위치에 있어? 1.45cm인 곳에 지정 중심이 있게 되는 거야. 자, 한편 YCM은, 자, YCM이라는 것은 똑같아. 2m 더하기 3m 더하기 5m분의 자, 2m은 어떤 위치에 있어? 3의 위치에 있지? 자, 3m은 어떤 위치에 있어? 1.5의 위치에 있지. 자, 5m은 0이야. 자, 그러면 얘는 10m분의 6 더하기 4.5니까 10.5m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얘는 1.05cm의 위치에 있어. 이거와 유사하게 푼 문제들 굉장히 많아. 네모칸 정사각형 막 붙여놓고 질량 중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걸 살펴보자. 물리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처벌이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중처벌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중처
벌리를 이용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여기 반지름이 어이고 반지름이 2분의 4이고 자, 이러한 속이 비어있는 원판이 있어. 원판이 있어. 뭐 구를 문제로 내기도 하는데 그냥 원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원판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편리해. 속이 꽉 차있는 상태 원판이 있었다라고 해. 얘 질량을 뭐라고 할까? M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 얘 질량 중심은 원점에 있겠지. 속이 꽉 차있어. 자, 여기에 원점이다 뭐라고 할 때 오를 한쪽 모서리로 가는 승리로 가는 질량이 이 질량은 얘 몇 분의 몇이야? 면적에 비례하니까 면적의 몇 분의 몇이지? 4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1이 된단 말이야.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m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4분의 m이야. 오케이? 얘를 겹쳐놓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m이 겹쳐지지. 그럼 구멍이 뚫린 효과가 생기잖아. 이해가요? 마이너스 질량이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겹쳐놓게 되면 구멍이 뚫린 효과가 생긴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 질량 중심 x 방향이라고 할 때 전체 총 질량은 m 빼기 4분의 n 분의 m이라는 녀석은 0에 위치해 있고,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m이라는 녀석이 2분의 어린 지점에 있겠지. 그렇다면 얘는 4분의 3m분의 3분의 3m분의 마이너스 8분의 m어니라 mm 지워지고 2 지워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6분의 어리 되는 거지. 이해해요? 경우에 따라 문제를 얘를 9로 낼 수도 있어. 9가 되면 부피에 비례하니까 작은 녀석의 질량이 얼마가 돼? 8분의 m이 돼버려. 마이너스 8분의 m이 되는 거야. 그걸 똑같이 하면 마이너스 14분의 r이라는 값을 갖게 돼. 그래서 이것만 볼 줄 알면 9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양이 지멋대로 생기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겨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연속적인 물체 질량 중심을 구해봐야 되는데, 자, 이 연속적인 질량 중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dm이야. 질량 분포에 따라서 dm을 서로 다르게 써줄 수 있거든. 그럼 질량 중심에 따라서 서로 다른 dm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지 dm의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자. 이 dm 계산하는 거는요, 지금 배워두시면 일반 물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우리 이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되는 전기 부분이거든.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계산할 때 엄청나게 또 많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매우 유용하다. 이게 똑같은 게 대학교 가고 그냥 1학년 때 또 이용해 먹어. 대학교 1학년 때 물리에서 이용해 먹고 또 수학에서도 뭐 이중적분 이상을 배울 때 써먹을 수가 있고 또 공업수학에 가면 또 이거를 또 써먹어. 그래서 지금 정리해두면 대학교 보통 3학년까지 어느 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 오케이? 꼭 기억해두자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교과서 봐도 안 나와. 이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정리해놓은 거 매우 그냥 가르쳐주는 거거든. 선생님이 왜 이런 걸 정리해놓냐면 선생님 공부할 때 복잡한 게 싫어. 복잡한 게 싫어서 그냥 하나의 어떤 틀만 만들어놓고 거기다 그냥 적용해 먹는 걸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것저것 막 보지 않고 이거 학교 선생님들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상태에 따라 또 다 다른 형태로 막 만들어서 쓰실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 통째로 이렇게 그냥 옮겨다가 공부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DM 질량 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자가 붙었으니까 적분 소를 쓸 수 있거든. 인테그럴 뒤에 DM 붙었지. 적분 소란 말이야. 적분 소를 때 얘는 이거를 질량소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자, 질량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질량소. 지금 지성이가 이제 잠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지민이가 깨니까 이제 네가 잘 자야지. 그래도 오늘 더블G는 아니네. 더블G는 아니라고. 따로따로 지향이 내가 잘해. 더블G를 내꺼는 가수가 이네 둘이 원래 좌측에서 자고 우측에서 자고 좌측 우측이잖아. 짜증나. 아니 뭐래. 자, 좌측에서 자고. 거기에 가끔가다 찜이 껴서 그렇지. 민이 아니고? 어? 민이 아니고? 아니 지금 라임 쓰고 있는데 그걸 네가 이러고 아니. 감사합니다. 지전은 안 지우는 안 자는 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질량 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공포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 공포라는 게 있어. 자, 선 질량 공포라고. 선 질량 공포를 가질 수가 있어. 쉬워 그냥 보시면 쉬워. 자, 선 질량 폭포로 가질 때 DM이라는 게 없어요. 단위 길이랑 질량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람다는 길이 질량 분포야. 선 질량 분포야. 자, 그 다음에 DL은 길이 소라고 불러요. 적분 소, 길이 소야. 오케이? 얘는 단위 길이랑 질량이라는 뜻이야. 1m 잘라서 질량 얼마? 이런 식으로 따져놓은 녀석이야. 미리 측정해놓고 되게 균일한 분포가 만들다가 기대 첫 번째 이런 분포가 있어. 길이 분포를 가진 차근차근 해줘야지. 길이 분포로 가질 때 DM이라는 것은 자 이런 모양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길이로 균일하게 쭉 뻗어있는 이런 직선 형태. 이렇게 직선 분포를 가질 때는 뭐. 이때 요 아주 작은 값을 이걸 x축이라고 할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지? 아주 작은 x니까 dx라고 써줄 수 있지. 그렇다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질량 dm은 얼마라고 해? 단위 길이당 질량이 람다야. 그럼 뭐라고 써줄 수 있지? dm은 람다 곱하기 dx라고 써줄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코 분포를 볼게요. 코 분포야. 자, 얘가 원 둘레로 빙글 돌아가는 이런 질량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이 질량의 폭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의 반지름을 라지 어리라고 하자. 라지 어리야. 그러면 질량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을 보고 싶은 거야. 이 녀석의 길이를 dL이라고 하고 이때 이동한 중심각을 dθ라고 한다면 dL의 크기는 얼마일까?
DL의 크기 얼마인지 김재야 DL 크기 얼마야? 알겠어. 그렇지. 알겠어. 그치? 코의 길이는 반지름의 중심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량 DM은 얼마가 되지? 단위 길이당 람다인데 이만큼의 길이 갖고 있는 거지? 람다 곱하기 라지 얼 빗에다가 되는 게 이게 질량 코의 길이. 오케이? 쉽죠? 자, 이번에는 면 분포를 가는 게 면 지량 분포를 가는 거. 어? 오. 에어컨 켜달라고? 꺼달라고? 에어컨 꺼도 되는 사람. 아무도 안 되는데? 에어컨 끄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끄면 추워 뒤질 것 같은 사람. 저 작동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 입구가 바람 안 나와. 정말 아쉽고 이거 유료고 올리면 너 중학교 애들 난다. 1학년 애들 난다.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저걸 다 올려놨어. 저기 확 갔거든. 교실 안에 최고다. 최고다. 나한테 계속 올리는 거 같아.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려고? 어, 이 추운 날 여기 누가 갖고 있잖아. 야, 근데 밖에 열어 열어 열어. 해주겠어? 자, 진홍이가 저 문을 몇 분 열고 있을까? 얘기할까? 어? 20분을 추가해서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나. 아니, 너 다들 29분 살펴서 열 거야. 20분 추가 못할 텐데. 아마 10분쯤 되면은 어, 배가 슬슬 아파가고 선생님 저녁 좀 나니까 똥 싸고 10분 후에 와가지고 선생님 받을 기회로 받을 것 같은데. 자, 면 질량 분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둘이 그렇게 무슨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20분이 아니라 8분에 걸리겠네. 현명하죠. 8분 좋다. 인정. 자, 면 질량 분포 대비는 DN이에요. 자, DN은 시그마 곱하기 D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마라고 부르는 아이디는 시그마는 면 지향 밀도. 면 지향. 그리고 DA는 뭐가 돼? 면적소라고. 추워지는데? 8분 안에 내 추워서 타다! 이럴 수 있어. 자, 얘는 이런 분포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기 쌀쌀해졌지? 아니야? 선생님 쪽은 쌀쌀해졌나? 기분 탓에 갑니다. 자, 얘는 평면 직교 자태에서 자, 평면 직교 자태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쉬운 아이야. 깍두기만 있는 거지. 가로 바자 변화량은 dx, 세로는 dy가 돼. 그럼 면적은 얼마가 되지? dx, dy. 와, 접근소가 두 개가 나왔네. 그래서
중저분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중저분 우리가 다루는 건 거의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독립적인 게 많거든. 서로 다른 적분수를 가진 녀석끼리 적분이 합쳐지게 되면 걔를 분리해서 곱해주면 돼. 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돼. 다 살펴보게 되겠지. 자,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이 경우 DM은 얼마야? DM은 시그마 곱하기 DA가 되어버리는 DX, DY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자, 이번에는 평면 극좌 폐쇄가 나타난다고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이 통화를 때 내보내줄까 말까? 말아요. 말아요. 야, 그러다가 냄새 나면 어떡해? 악마가 지려가지고. 선생님이 작전역에서 엄청나게 웃긴 여자 봤는데, 작전역 중에서 지하철 타고 내려가야 돼. 건너편에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막 춤추면서 달려가는 거야. 술 먹었나 봐. 달려갈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오전에 비 왔다가 우산 들고 막 돌면서 달려가고 있고 엄청 취했구나 하고서는 이제 계단으로 막 내려갔어. 내려가서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걸어가면서 좀 쌌나 봐. 바지가 다 젖었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근데 나중에 대학 가봐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 선생님이 후배가 이제 대학원 근처가 인하대가 있는데 그 동네가 술값이 되게 싸. 아, 술값은 안 싼데 안주값이 무지 싸. 안주시키면은 일곱 접시를 줘. 안주 하나면 일곱 접시가 나와. 이름이 아무거나 돼. 아무거나 주세요. 일곱 접시를 줘. 야무 장난 아니야. 아무 것 같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야씨, 뭘 시켜야지 안 떠나달라고 가만히야. 아, 기다려봐. 뭐 계속 갖고 와가지고 그날 내가 낼 거 아니었거든? 막 갖고 있는데 후달리는 거야. 일곱 접시면 얼마야? 하나에? 대학가 싸도 7, 8천 원만 해도? 그거 5만 원이잖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씨. 나중에 보니까 그 아무거나가 12,000 원인가? 일곱 접시. 근데 그쪽에서 만나자고 해서 기다리는데 후배놈이 싸가지가 겁내 없어가지고 맨날 나를 기다리게 해. 나오는 데도 하고 상담하고 안 되나? 그럼 나 또 한 시간 또 서 있었잖아. 길에 서서 할 게 있어야지.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서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술 먹고 나왔나 봐. 도로 경계석에 딱 앉아있어. 그래서 아유 저거 네 집 딸이지 참. 심하다. 저번 학생 미역국도 먹었겠지 하고 한참을 그냥 속으로 욕하고 있는데 완전 대박. 이렇게 앉았는데 다리 사이에서 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진짜 남자애들이 잘못한 거. 같이 남자애들하고 술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친구가 없어졌잖아. 없어지면 일단 찾으러 다녀야 될 거야. 아니면 저것도 데려다 주던가. 남자분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나쁜 새끼들이야. 저희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님 정말 먹어. 제가 아직 포장 마차도 안 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선배하고 그 어디 예술회관 근처에서 술 먹었어. 술 먹었는데 이 선배는 한번 술 먹으면 아침까지 계속 먹자고 하는 사람이거든. 막 끌고 또 가려고 그래. 그냥 아 형.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택시 잡아서 보내는데 택시가 없어. 그러니까 예술회관 건너편 보니까 택시가 많더라고. 형 저쪽으로 가자. 막 끌고서 막 가는데 예술회관 중앙에 광장이 있잖아. 광장을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잔지 여잔지 불명의 사람이 갑자기 엉덩이를
딱 가더니 쭈그리 앉았어. 근데 그 앞에 지나가야 돼.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민망하겠니? 그럼 형 여기서 잠깐 담배 좀 피자. 왜 여기서 담배 피자? 아 저기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불상의 사람이 쭈그리 앉았는데 꽤 오래 앉아있네? 아 그래갖고 선생님은 남자 똥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담배를 피는데 한 네댓 대 폈나봐. 한 십몇 분 지난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아 가야 되겠다. 앞에 민망하단 말이야.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일어서더라. 일어서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똥에 똥에. 그래갖고 어? 저건 뭐야? 아 술 취했구나 하고 막 지나가는데 옷이 덜 입혀졌어. 성별이 여자였어. 그래갖고 반스 올려주고 바지 올려주고 안 하다가 벤치 앉혀놨어. 앉혀놓고 일일이 전화를 했지. 치마 한 짝도 없어. 일일이 전화를 했어. 그리고 여기 여자아이가 엄청나게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고 정신도 쓰러져 있어서 벤치에 이제 보호하고 있다 라고 하고 둘이서 이제 경찰 올 때까지 지킨 거야. 경찰 그렇게 늦게 왔어. 한 시간 좀 있다 왔거든. 근데 이 선배가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뭐가 이상해. 저기 어떤 애들이는 것 같은데 봄이 없어. 내가 보면 거기가 조그만 구름 같은 걸 만들어놨잖아. 언덕 같은 거 예술연간 광장에 안 가봤니? 조그맣게 뭐 등산처럼 만들어놨어. 거기 누군가 있대. 가볼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렸어. 거의 경찰이 다 올 때쯤 됐는데 남자 두 놈이 나오더라. 거기서 자기 일행이니까 데리고 가겠대. 어 안돼 여자애 너무 취해서 내 부모님한테 가야 돼. 너네들한테 안 보내. 친구 아니라 친구 해내더라도 어? 안 보내. 그랬더니 어 유행인데 왜 안 되냐. 그래갖고 내가 욕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 얘 미친 개새끼들아. 너희 친구가 술 처먹고 내가 지금 한 시간째 보호하고 있는데 니네들 찾아다니는 노력도 안 했잖아. 너희들은 나쁜 개새끼들이야.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하고 니네하고 얘기하고 나는 경찰한테 얘 부모한테 데려다 주라고 할 거야. 꺼져. 그냥 서 있는 거야. 경찰이 왔어. 한 시간쯤 다 되고 선생님 선배가 친구들이랑 촉촉이거든. 여기 동네방에 경찰한테 대놓고 얘 개새끼들아 신고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와 나쁜 XX새끼들아 막 욕하는 거야. 일단 말렸어. 말려놓고 이제 경위를 얘기해줬어.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 여자애가 소변을 보려고 했는지 저 광장 조자리 보이시지 않냐고 조자리에다가 오줌을 그냥 기절해버렸다. 그래갖고 얘를 데려다가 보호 중인데 친구라고 두 새끼가 왔다고. 근데 이 새끼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여자애가 한 시간 넘도록 그러니까 총 배설 시간까지 합쳐갖고 한 시간 반이나 그 시간 동안 없어졌는데 찾아다니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이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다. 그때 지금 이 집에 가 또 꽤 친구한테 간대. 안 돼 미친년아. 넌 엄마한테 가야 돼. 그리고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부모한테 인계하고 나한테 확인 전화 보내.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새끼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어? 알겠지? 어? 지금 이런 것들 된다. 술을 이용해서 되게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이 많아. 왜 저희한테 화살이 나오는데? 남자한테 남자라는 먹는 욕이야. 그래서 절대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위해서 만약에 술을 같이 먹으면 우리끼리 먹자는 의무가 있고 여학생들은 제발 피곤데 술 먹지 마. 너 술 안 먹는다고? 헛소리하지 마. 술 웬만하면 먹는데 근데 요즘 먹을 수가 없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술 강제로 먹이는 문화였는데 요즘 대학 문화들은 술 강제로 먹이지도 않고 많이 먹지도 않더라고. 성교에서 성교 신도시에서 술집 한 사장이 아는 애가 있는데 걔가 죽으려고 해. 그 안에 테이블이 200 테이블이 넘게 있어.
200회분이 넘게 했는데 매출이 엄청 작대. 왜 작냐면 남자애들이 하나 와갖고 병맥주 큰 거 하나 시켜놓고 안주 하나 시켜놓고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 하게? 만 원 정도 가재. 그거 시켜놓고 3시간 앉아있다 간대. 술을 먹는 게 아니야. 그거 보면은 술을 남겨놔도 또 맥주도. 증발한 얘기 더 많겠다. 마신 것보다. 이해를 못해 그런 거. 선생님 그냥 커먹자 주시나. 소주 한 병에 보통 기본 15분 먹는데 7잔. 요즘은 이제 천천히 먹어갖고 소주 한 병에 한 30분 가까이 먹는 거야. 아무튼 술 먹고 말고 남학생들은 나 내비치지 마. 담배 한 병 피면 끊기가 힘들다. 머리는 되게 둔해지고 비싸다. 어? 라스도 같이 한다. 지성이 저렇게 딴소리 하는 거 보니까 술 담배 다 알던데. 나 담배는 안 해봤어요. 술을 먹기 안 하겠죠 당연히. 선생님도 고3 때까지 그 얘기해서 선생님 아버지가 워낙 담배 많이 피워갖고 내가 담배를 피면 내 솜씨가 담씨라고 했어. 담씨가 담씨라고? 근데 옷에서 냄새 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전담도 아니고. 담배를 왜 피지 말라고? 전씨 하겠다고? 아 저 전씨. 전담? 전지성이었는데. 아니 웬만하면 노씨에. 노담? 노담. 난 너가 노담이었으면 좋겠다. 자, 요번에는 극자 변호를 이용 안 해도 계시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는 안 피고 짜증나는 거 안 피고 짜증 안 내고 저 술 담배 다 하겠다고. 아니 저는 싫어요. 주희야, 난 너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방금 변호를 안 봤잖아. 왜 안 하냐고 방금. 아니 굳이 끊고 짜증 낼 바에는 그냥 피고 짜증 안 내는 게 낫겠네. 안 피는 게 낫다니까. 아니 그게 짜증도 안 나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왜 금연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금연을 하는데? 건강 위해서. 근데 스트레스성이 더 심할 것 같긴 해 보이던데. 근데 선생님이 전에 이제 간이 미치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죽었구만. 근데 이제 2주 정도를 아파갖고 감기인 줄 알고 엄청난 치료를 받았거든. 근데 간이 나빠지니까 담배가 역겨워서 못 피겠더라고. 그리고 담배를 못 피웠어. 한 2주 동안 거의 못 피웠어. 그냥 한 대를 딱 피면 속이 막 이상해, 역겨워. 그래갖고 버렸어.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했잖아. 그래갖고 진짜 한 달 동안 담배를 전혀 안 피웠어. 그리고 퇴원하고도 병원에 이제 통원 치료 받아야 되니까 통원 치료할 때까지 담배를 안 피웠어. 근데 악의 무리들이 있어. 친구들. 나는 한 달 넘게 담배 피우니까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야. 막 그 아팠을 때 역겨웠던 느낌밖에 없어. 근데 꼭 술 먹자고 술은 3개월 동안 금주를 했거든. 3개월 동안 술 하나도 안 먹었어. 간을 치료해야 되니까. 근데 와 악의 무리가 있어. 맨날 술 처먹자고 하고 맨날 담배를 권하는 거야. 내가 안 사니까. 그래서 유혹에 거의 한 2개월 만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시작했어. 하나? 하여간 재수 교육 없는 놈들. 내가 노담이면 노술이면 얼마나 좋겠니? 노술? 그치? 노아이폴. 노술은 좀. 여기서 빠진 거 같은데. 술감이 안 되지? 얘는 술 좀 괜찮거든. 그 외에 안 진지하게 담배 좀 안 받는데 술까지 괜찮은데. 이 나이? 헬스 사람 되게 많아. 지금 나이? 자 여기 가서 원쪽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곳이 있어? 그럼 얘는 어리 증가하는 분량이지. 어리 증가하는 분량이야. 어리 증가하니까 이 아이를 D 어리라고 할게. 자 그다음에 요 중심각이 요 중심각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D세타야. 그럼 이쪽에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윤재야 얼마가 되지? 얼티세타. 그렇지. 얼티세타. 윤재는 얼티세타 전문인가 봐. 얘를 무지무지 작게 자르면 부채꼴의 일부가 아니고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얘를 직사각형이라 생각하지. 아주 작게 자르면 직사각형은 되겠지. 그렇다면 얘가 맞는 넓이 DN이 얼마가 돼?
얼, 디 얼, 디 센터가 됩니다. 이해요? 얼, 디 얼, 디 센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향 DM은 얼마입니까? DM은 자, 얘는 시그마 곱하기 몇 밀리도야? 자, 얼, 디 얼, 디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별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진홍이 얘들아 나는 이쁜 여학생 바라보고 있었지만 얘들아 한번 해봐야지 딱 맞췄지 정인지랑 둘 자 반지름이 어민 아버지 구면이다 반지름이 어민 구면이 있는데 얘는 위쪽 두근과 아래쪽 남부분을 이렇게 중심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때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얼마큼 떨어진 이곳에서 자, 이 축에 대해서 단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때 이 각도가 세타고 이 각도는 세타가 증가하기나 디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얘를 디세타라고 하죠. 자, 한편 얘는 이 중심축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뻗어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또 하나의 변을 갖게 되지 그렇다면 이 변과 이 변이 이거는 사각형의 넓이를 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기가 디세타고 이 반지름이 라지엄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유지야 얼마가 되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얼마야 이 길이? 얼디세타지? 얼디세타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길이 사인세타 얼? 사인세타가 됐어, 맞아 얼 사인세타 이때 요 회전각이 얼마가 되지? D파이야 그럼 인간 이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윤지 얼마지? 얼 디파이 에이? 얼 사인 세타 디파이 그렇지 얼 사인 세타 디파이 여기는 누구보다 윤지가 이 길이를 가장 잘 알 것 같다 자 그러면 두 경에 의해서 생기는 직사각형이 생겼잖아 얘 넓이는 얼마가 될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줄 때 그러면 라지얼 제곱 사인 세타 디 세타 디 파이가 돼 세타는 북극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각도고 파이는 옆으로 회전하는 거 아니야 이해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줄 때 따라서 이 경우에 DM은 얼마가 될까? 자, 얘는 시그마 표면에만 분포합니다. 시그마 라지얼 제곱 사인 세타 디 세타 디 파이가 됩니다. 이 적분수들의 활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연습삼아서 자, 얘 그 다음 파이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부피 질량 분포를 알려드립니다. 세타고 파이는 다 독립적이야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라 독립적이야 자, 이번에는
피의 질량. 자, 부피 질량 부분에 부피 질량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dm 로 곱하기 dv야. 여기서 로는 부피 질량입니다. 자, DV는 DV는 자, 부피 수박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러면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안 써. 이걸 적용할 때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한번 써볼게. 이 방향 x, y 지방향이다. 여기에 임의 깍두기를 잡아줍니다. 그럼 얘는 x 방향이니까 dx, 얘는 y 방향이니까 dy, 높이는 dh가 되겠지. 그럼 부피가 얼마나 돼? dx, dy, dh가 되지. 따라서 dm은 얼마나 돼? 로 곱하기 dx, 곱하기 dy, 곱하기 dh가 되버린 거야. 역시 양지가 끝나니까 어느덧 진이 시작하지. 진호가 잠을 안 자면 요즘 민서 안 자는 게 진짜 뭐 미로클이지? 아침에 자서. 아침에 자서 푹. 자, 그러면 얘는 거의 안 쓰는. 자, 얘는 자 원뿔 형태를 가는 분포에 대해 어떻게 자. 원통 좌표를 이용한 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통 좌표를 이용한 자, 원통 좌표가 있는데 원통 좌표 하면 생각나는 게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대문트에서 나온 화이트의 그 통조림 먹어본 사람 있나요? 어떻게 생겼지? 뚜껑 따면 동그랗게 구멍 뚫려 있지.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푸시야. 마트에 가면 파인애플 나왔을 때 파인애플 아줌마들이 다듬어줘. 어떻게 다듬어주지? 윗대가리 자르고 아랫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큰 원통이 있어. 걔를 갖다 푹 찍어 눌러. 그 다음에 거기에 심 있잖아. 거기에 동그란 조그만 걸 또 찍어 눌러. 빼면은 속이 빈 원통이 생기지. 그걸 잘라줘. 가끔가다 아빠들이 술 취했을 때 검은 봉다리에다 파인애플 사온 적 없으시든? 술 안 드셔? 술 좀 드시면 가끔 사오시는데. 소주 두 잔 드시면 뭐 드셔? 소주 몇 잔? 두세 잔 드시면 어떻게 드시니까 얼굴이 막 빨리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좋아하세요. 어떻게? 모르겠어. 아 그래서 술 안 거의 안 드세요. 너도 그럼 넌 불량이야? 이거 먹어? 아 아빠랑 같이 먹긴 한데. 뭐라고? 아빠가 소주는 절대 안 드세요. 그래서 맥주는 드시는데 소주는 절대 안 드세요. 그럼 너는 소주 먹고 아빠는 맥주 드시고? 아니요, 저는 양주. 야, 니도 저번에 먹고 똥 쌌잖아. 전에 양주 먹고 똥 쌌다고? 먹는 편이야. 아무도 고급지구나. 야, 소주를 어떻게 두세 잔 드시고 마시지? 예. 선생님이 이런 적이 있었어. 한 10년 전, 10년 다 돼가는데 소주를 보통 16병에서 10병을 먹었거든? 아, 혼자.
혼자 수업 1시나 2시쯤에 끝나면 그때부터 한 5시까지 이런 물을 먹어. 먹다가 어?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술을 줄이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한 달이 안 돼갖고 한 달이 뭐야? 한 2주 만에 7회 정도 줄였어. 그리고 3-4병으로 줄였다가 한 병까지 줄이는데 한 달 걸렸어. 한 병 딱 먹으면 안 먹었어. 술자리 하늘보리사가 하늘보리사다가 대신 따라 먹었단 말이야. 생각해봐. 술자리 와서 선생님이 한 병을 15분 만에 먹는데 15분 내 술자리가 안 끝나. 15분쯤 되면 안주를 갖고 나온단 말이야.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보리 먹는 거야. 그다 도저히 안 돼갖고 두 병으로 늘렸다가 어 이게 원래 점심 식사 때 순댓국에다 먹는 반주였거든. 그래갖고 안 돼갖고 세 병 네 병으로 늘려놨어. 요즘은 평균 5-6병 먹지. 근데 그 이상은 안 먹으려고 노력 중. 건강이 안 좋아져 질까봐. 간이 괜찮아. 그냥 간단하죠. 16, 24 내려오는 간이 지금 엄청 안 좋아졌을걸? 지금 선생님이 10월 7일인가? 아 12월 7일인가 8일부터 지금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저께는 술을 안 먹었어. 어저께는 술 안 먹고 먹은 술병이 호주가 한 250병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살면서 살면서 리가 없지. 어? 이게 50일 동안 먹은 술인데 하루에 평균 한 5병 먹어. 물도 적어. 뭐라고? 물은 대장에서 흡수하지만 알코올은 위에서 흡수하잖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너도 도전해봐. 양주 한 병 따기. 아빠 맥주 한 병. 아빠는 맥주로 한 병을 드시오. 저는 양주를 한 병을 따겠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떡을 쓰시고. 자, 원통 작품은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해볼게. 아, 화면 프린터 노란색으로 그리는 거야. 잘려진 거 보면 이렇게 잘려진 모습으로 나와. 그치? 그치요? 네. 이런 걸 아빠들이 싸운단 말이야. 힘드시면. 아. 소주집에 앉아있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파인애플을 꼬챙이다 딱 껴갖고 칼을 갖고 와. 조금씩 잘라주면서 맛보라고 그래. 그럼 왠지 니네 마트 시식코너에 가서 먹으면 꼭 사야 된다는 느낌 있잖아. 먹고 그냥 안 지나가잖아. 지나가요? 아, 근데 선생님 딱 지나가는 대부분 지나가는데 못 지나간 집이 두 집이 있었어. 하나는 마트에 갔는데 이마트 갔는데 만두를 군만두를 해서 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소갖고 14개를 먹었어.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 아줌마 계속 굽는데 탈까봐. 그래갖고 열몇 개를 막 먹었어. 근데 도저히 양상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샀어. 또 한 번은 돼지갈비를 구워서 팔고 있는데 서서 거기도 거의 아침 다 먹었던 것 같아. 밥만 먹으면 아침 다 먹었을 거야. 그래갖고 꼭 사야 될 것 같아. 막 사갖고 갔어. 안 그러면 뒤에다 대고 욕할 것 같아. 돼지새끼. 그 외에는 이제 시식권을 잘 안 먹거든. 자, 아버지가 만약에 소주를 드셨으면 반드시 갖고 오실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꼭 그래. 얼마요? 5,000원이라고 하거든. 여기 사람마다 하나씩 주세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 나는 안 해. 우리 아빠가 아니야? 어? 혹시 너네 아빠가 너만 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자, 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잘라봐봐. 자, 가상으로 자르는 가상 손까지 보면 얘는 자 이렇게 돼있겠지, 그치? 자, 이때 안쪽의 반지름이 안쪽에 이 반지름이 어리안 이 회전하는 각이 디세타야. 그러면 이 안쪽의 길이는 이제 얼마지? 안쪽 길이 얼 디세타가 되어버리지. 자, 그 다음에 이 변이 증가하는 양은 얼마가 돼? 디얼. 높이는 얼마가 변하는 거지? 디지가 되는 거지. 이해요? 얘는 아까 평면 극좌표를 높여준 거야. 높이를 만들어준 거야. 거기에다가 높이만 더 붙여주면 돼, 디지. x, y, g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 부피는 얼마가 되어버리지? 디비는 얼, 디, 얼, 디, 세타, 디, 지가 되어버리지. 자, 그러면 얘 dm 값은 얼마가 되어버려? 로 곱하기 얼 곱하기 디얼 곱하기 디세타 곱하기 디, 지가 얘 진양수가 되어버리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구면좌표를 한번 보자. 구면좌표라는 건 이런. 갑자기 떨리지 마. 이게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이것만 다 기억하면 진짜 원래서 나오는 적분 웬만한 거 다 한다. 자, 여기 구면좌표가 있는데 얘는 수학마빠를 생각하면 요즘은 수학이 속에 다 잘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옛날에는 밭에서 직접 따와갖고 어떤 거는 하얀 수박도 있었어. 하얀 수박. 그럼 하얀 수박을 고르는 건 불복이야. 그래갖고 수박 장수들이 어떻게 파는지 알아? 수박에다가 칼로 툭툭툭 꽂아. 그래갖고 딱 뽑아줘 보여. 그래갖고 옛날 수박 사오면 다 그게 하나씩 박혀있어.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수박이 그렇게 안 익은 걸 많이 팔았어. 자기네 동네 자기 밭에서 떼다 직접 판 사람도 되게 많아. 뭐 지금 갈 시간이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봐. 이것도 동영상으로 꼭 봐야 된다. 자, 얘는 세모로 보통 따는데 네모로 따게. 수박마빠 네모잖아, 그지? 수박마빠 모르는 사람. 거기에 초콜릿이 수박지고 박혀 있잖아. 그처럼 만든 녀석을 빼볼게. 얘는 중심까지 막 파는 거야. 얘를 통째로 뽑아보는 거야. 주식하면 네가 평균 시장이 줄어서 어떡해? 화면 밖에 나가기 전까지 이거 쓰지 말라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186짜리가 주인 제 옆에 가면 난쟁이같이 보일 텐데. 지성이는 어떻게 해? 세이키 됐다. 이제 세정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파란색 옷 입은 거 보니까 스모프 되고 싶구나. 긴장 못 들었어. 자, 이때 이 각이 얼마가 돼? 디세타야. 근데 그 반에 어떤 애가 그래서 걔한테 아, 나 20cm만 줘도 참 좋겠다, 미친 새끼. 내가 160밖에 안 되잖아. 둘다 지성이 인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게 중간 부분을 잘라버릴게요. 어? 저 새끼 나 치는 걸 연습하냐. 자,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릴게요. 자를 수 있겠죠? 오케이? 자를 수 있어. 이 부분을 한번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확대해볼게. 중심 축에 대해서. 요각도가 얼마라고? 세타. 요각도는 얼마야? 디세타. 이때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자른 거야. 자,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잘려준 거야. 이때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니? 요 변의 길이 n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어리면 수직한 이 거리는 얼마가 되니? 얼 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변이 증가하는 길이는 얼마지? d 얼이야.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얼 d 세타. 그렇지, 얼 d 세타가 되. 자, 그러면 이쪽에서 나타나는 이 세골 모양의 이 호의 길이는 이 각도를 D5라고 했을 때 이 각도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니? 얼 사인 세타 D5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그림이지만 이 변의 길이는 아까 해당하는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중간에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예. 자, 전체 부피소가 얼마가 돼 보이지? D 부위는. 자, R D R. R D 세타. R 사인 세타 D 파이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R 제곱 사인 세타 D R D 세타. D5라고 이야기. 그럼 얘 DM은 얼마가 되지? 로 곱하기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5라고 표현해줍니다. 이게 구면좌표, 공간 극좌표가 되는데 구면좌표의 층이에요. 어? 이거 갖고 한 가지만 연습하고 마칠까? 한 가지만 연습하고 9의 부피 여태까지 구해본 사람? 9의 부피 구해본 사람 어떻게 구했지? 제로 어? 3분의 4파이 아니 그건 3분의 4파이 세제곱을 구했다고? 어떻게? 여러 개 원통으로 쪼개서 원통으로 쪼개서 했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줄껍데기처럼 딱 벌리는 거야. 펼쳐놓는 거야. 그럼 막 뾰족한 녀석들이 되게 많겠지? 뿔의 부피는 얼마가 되니? 뿔의 부피? 육면적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 반지름 어리 되겠네? 그치? 반지름 어리지? 그럼 3분의 1 곱하기 아래 전체 넓이는 원 표면적이 되겠지? 4파이 얼 제곱 곱하기 얼 해서 3분의 4파이 얼 세제곱이라고 풀순위는 방법도 있어. 근데 직접적 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써볼 건데 9의 표면적도 계산해 드릴 건데 한번 9의 부피를 쓰고 그 방법을 맨 뒤에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 9는 인테그럴 D2냐. 근데 얘는 적분이 세 개가 있어. 인테그럴, 인테그럴, 인테그럴. R 제곱 사인 세타 d R d 세타 d 5가 되는데 9가 되려면 반지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지? 0부터 나지 R까지 변하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변하지.
Y는 한 바퀴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변하겠지. 그치? 자, 이때 얘네들은 월세 다 Y가 독립이야. 독립이면 모양새는 삭막하게 생겼는데 다 따로따로야. 0부터 2파이까지 D파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 디세타. 0부터 라지 얼까지 얼 제곱 디 얼이야. 독립이야.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돼. 어,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지? 인테그럴 디 파이.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가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어? 파이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코사인 0도니까 1이 돼버리겠지. 합이 얼마야? 2가 돼버리겠지. 세 번째, 얘는 3분의 스몰 3제곱 0부터 마이너스까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버렸니? 3분의 4파이 월 세제곱이 돼버렸지. 이해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이걸 이용해서 질량을 지금 세부한 위치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중심 구하고 성능형 구조를 작년에 나뉘어서 응용형 구조까지 한 다음에 넘어가기로 할게. 2번으로. 그러니까 우리 화요일까지는, 아, 월요일까지는 이 책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2번으로 들어가면 합니다. 자, 질문. 어, 질문. 질문. 진홍이 잔다. 맞지?